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수능지구과학2를 위한 오지모의고사 시즌1 그리고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모의고사의 특징부터 소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내에서 출제합니다. 저희들은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 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연습 훈련을 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출제 난도를 이렇게 생각 없이 높이다 보면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의 소재라든가 어떤 주제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가져와서 질문을 구성하게 되는 일이 알게 모르게 생겨요. 의도하지 않아도 문제를 제작하다 보면. 근데 자칫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조금 더 쓸데없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학습으로는 조금은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범위를 지켜서 선을 지켜서 출제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의 응용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일부만 조금 바꾸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문제의 자료나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풀 때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 알아야 할 개념 원리들,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 등등을 조금 다른 자료, 다른 상황이지만 그 것들을 비슷하게 적용시켜야지만 풀이가 되는 그런 설정으로 문제를 재구성해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이후에 출제되는 기출문제 그 문제들이 변화되는 양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알겠지? 매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출제가 새롭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변하는 건 아니고 물론 교육과정 개정 이슈가 있을 땐 달라지지만 그게 없을 때는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형태는 달라지지만 똑같은 개념 원리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제작돼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문제를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 좀 들어주셔야 돼요. 본 모의고사는 일단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제작된 모의고사를 기본으로 하여 2024학년도에 그 전체 문항에서 27문항을 교체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유는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출제 난도가 상당했어요. 상당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수능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부합되는 만큼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 안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켰던 상황이고 2024학년도 수능부터는 일부 대학의 심화선택인 투 과목을 강제하는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2과목, 지구과학 2 역시 이제 출제 난도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된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너무나도 빡빡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훈련시키는 건 너무 가혹한 출제 기조에 맞지 않는 그런 가혹한 훈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2024학년도 수능에 조금 문제들을 좀 리뉴얼해서 정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물론 이제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이제 거칠 때 또다시 출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 뭔가 이전 그 예전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출제됐던 부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상황이 저희들한테 파악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새롭게 또 리뉴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긴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손질한 상황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 이후에는 일단 지금 이렇게 리뉴얼된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수능 대비를 위한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실전에 입각한 훈련을 하기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OMR 카드, 답안지
제공돼요. 이거 마킹하는 것까지도 연습 다 하셔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푸는 거 잊지 마시고 검토하는 것까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지가 제공됩니다만 해설지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공부도 많잖아요. 강의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해설지에 담아두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강의에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풀어내 드리니까 강의를 꼭 보셔야지만 모든 것들을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구성은 시즌1 4회, 시즌2 4회, 토탈 8회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활용법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개념학습의 반복. 지구과학 2,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이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아요. 단순 암기가 강조되는 그런 단원, 주제들이 있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자료 분석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범위에 걸친 모든 개념 원리, 개념 요소, 암기 요소들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거 제일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과 기출분석에 모든 신경을 잘 써주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시면서, 각 회차별로,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풀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풀고 검토하고, 작성까지 완료해서 시간 맞춰서 푸는 거, 시간 안배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일단 여러분들이 채점하시고,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오답 정리 해 주시고, 해설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설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를 끝내는 건 저희들이 준비한 많은 것들에서 정말 일부만 챙겨가는 그런 반의 반쪽짜리 학습밖에 안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해설 강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근데 해설을 들어도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어? 있어. 잘안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과 제가 설명하는 바가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까지 알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용이 막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무턱대고 이거 모르겠어요, 저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올바른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는 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어렵고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다시 하거나 개념 복습을 다시 하거나 문제풀이 과정이나 계산에 대한 어떤 연습을 더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뭐 지구과학 1이나 2나 마찬가지인데 수능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 상처 주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잘안 풀리고 하면 조금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조금 침울해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빈틈을 이렇게 찾아내었구나. 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구나. 오케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부족한 게 있잖아? 있으면 그 상태로 수능 시험 보러 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치? 부족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만 하다가 수능 시험 보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실수할 거라면 미리 하고 다치고 쓰러지고 자빠질 거라면 지금 미리 경험을 하셔서 보다 튼튼해지도록 노력을 할수 있는 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좋아. 그렇지. 점수에 상처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검토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4학년도 버전을 거치면서 리뉴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 열심히 풀고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구과학 2 수능을 위한 5주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OT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